가족 없다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본인이?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멍드는 가족 관계 회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읽어봐 주실래요? 저희 집 구성원은 저 아버지 여동생 둘이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고 다른 시간에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들과 유대 관계가 딱히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작년 초 뇌경색으로 쓰러져 3개월 정도 입원하고 후유증으로 몸 한쪽 다리를 절고 손이 떨리고 복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작은 직장을 다니는 정도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 엄마와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몸이 이렇게 되어서 엄마가 떠났다든지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참고 사실이 아닌 건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일 나가지 않을 때는 방에서 계속 TV를 보고 먹을 것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마다 아이처럼 놀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너무 죄인이 된 것 같고 나중에는 아빠가 징그럽고 싫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해 주어야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빠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독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참 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 회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사연 들으면 아빠가 독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가 독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독립적으로 될 시간은 아마 아빠가 살아계시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말은 아빠가 독립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잊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이 프로파일을 딱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맨 성향이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게 받아들여지고 또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있는 사실이든 그 상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본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또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믿는 어떤 철에 우리 가족도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고 지방에서 일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고 다른 시간에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과 유대관계도 딱히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 신기하게 왜 이런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서울에 올라올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아이디얼 성향의 사람은요. 한 달에 두 번 올라올 일이 없어. 1년에 두 번도 안 올라와요. 이래 되면. 근데 이분은 왜 한 달에 두 번이나 올라오냐? 로맨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로맨한테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족이니까 뭔가 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주 뚜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감은 본인이 진짜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의무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사람의 몸에 무리가 와요. 그 사람의 몸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마음의 문제보다는 몸으로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압박이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의무감이란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아빠는 정상적인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적인 대응된 상태의 아빠의 상황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는 엄청난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게 되고 로맨인 경우에 이런 경우 더 힘들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는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차마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킬 때 돈이 많이 드는 요양병원도 있지만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그거를 담당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뇌 손상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거의 때때로는 만성 통증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뭐 정신과에서는 해리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나 전환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특성이 아빠가 미쳤거나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 내가 아빠를 제대로 잘 못 모셨어. 또 내가 이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간병인의 역할로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빠는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동생 둘이면 본인이 아마 장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는 결정을 차라리 내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동생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해줘야지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빠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화같이 물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문제를 엉뚱하게 규정을 해서 만들어진 본인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생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한다라는 게 아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손상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부정하고 본인이 마치 도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적인 대행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랬을 때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어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빠 뭘 제대로 잘 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아빠에 대한 인식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 아빠가 전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있을 때 그 아빠의 이미지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삶의 결과로 나름대로 그 아빠가 대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식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따님 자신이.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아빠가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빠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런 태행적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왜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안 될까요? 지금 아빠의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그럼 이 화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아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살았단 말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냐, 나 우리 가족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연 주신 분한테 그럴 때는요 굳이 안 올라와도 돼요. 안 올라와도 돼요. 독립적으로, 아빠가 독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데서 주어를 잘못 넣었거든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돼야 돼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빠가 독립적이라고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짠 하고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연 주신 분의 심리적인 평안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첫째는, 이분은 본인이 아빠가 어떤 뭐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찾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 달에 두 번 올라와서 이 나름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다른 뭐 약간의 간병인이든 또는 생활을 보조해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이상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걸 한다면 그거는 진짜 아빠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아빠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가 이 사연을 주신 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놀랐었는데. 아, 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네, 근데 네. 좀 사연이 잘렸어요. 많이 잘렸어요. 예. 네. 네. 아, 근데 거기 사연과 관계없이요. 이 가족 관계 문제에서 일단 저는 그 아까 가족 관계 사연 주신 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가족 없다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본인이?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가요? 형사님 주님이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책감이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아니,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자기한테 그냥 그 인간이 내한테 시켜가지고, 가족을 없다 생각하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까운 나라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웃 일본 나라에서는요, 일자리가 남아돈대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니혼구가 조즈 됐을까? 좀 저거 이렇게 사연에 쓰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저 때 진짜 심각해가지고 저 때는 되게 그 마음의 갈등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아빠랑 계속 그렇죠. 살아도 막 그렇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 몸이 아프지는 않아요? 네. 작년에 상담했었는데 네. 그때 하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그 전에는 많이 나아졌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준 옵션에 대해서 어떤 옵션이 나으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 직장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업무 스타일이 다른 리더와 후배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거의 뭐 지금 갈짓자의 모습을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데 이분 아이디얼리스트잖아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리얼과 이 릴레이션 일치하고 컬처하고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나머지는 다 엇박자로 놀고 있는 놀라운 프로파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연을 한번 봐요. 직장에서 휴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리더와 로맨 아이디얼리스트 후배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이디얼리스트겠지만 한 사람은 휴먼이고 한 사람은 로맨이에요. 그 사이에 진정한 아이디얼리스트인 이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휴먼과 로맨은 다 얼치기 아이디얼리스트 모습을 보이는 이 답답한 로맨과 이 천방지축 휴먼을 보게 되는 이제 이분의 안타까움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의 프로파일이 가진데 이분도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얼 만빵인데 그 아이디얼이 매뉴얼이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얼은요. 거의 이 휴먼 입장에서 보면요. 죽이고 싶은 XX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맞다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 맞는 거는 휴먼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리는 제시를 해요. 그런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직장에서 휴먼이 리더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이디어리 빡빡 우기고 이야기를 하면 그 휴먼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얼 밑에 부하 직원이 자기를 능멸한다는 느낌, 이런 금방진 XX 같은 느낌을 금방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맨 후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에 아이디얼 선배와 그 위에 휴먼 그 둘 사이에 자기는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의 뭐 호랑이가 무서워 피했더니 뭐 여우가 나타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토끼 신세가 되는 게 지금 불쌍한 이 후배인데 이 후배도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 황심소를 알려주면 꼭 보낼 거예요. 네. 그런데 리드와 제가 업무 스타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에 불똥은 다 로맨이 져야 된다는 놀라운 우리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 아, 이 로맨은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겠네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후배와의 사이도 같이 안 좋아지게 됐네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왜? 로맨은 결국에는 끝발이 높은 휴먼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후배는 리더에게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어. 당연하죠. 제가 팀 불화를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도피와 회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이분이 떠나면 돼요. 그럼 두 분이 회피해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떠나는 거는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분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태도는 이 휴먼 상사한테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이거를 이런 태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분이 그거를 하려고 되게 자신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좀비가 돼가고 본인이 시시포스가 돼가고 있는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알겠죠? 본인이 시지프스 상황에 있을 때 시지프스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법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이 관계의 채널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웬만했으면 제가 떠나라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엔 떠나도 돼요. 왜? 이분 뭐 떠나도 별로 그렇게 아쉬워할 것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분을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지금 이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휴머니스트 상사가 이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회피하는 건데 또 다음에 아, 회피를 하는 것 자체가요, 회피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휴머니스트 상사하고 업무 스타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 충돌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아이디얼리스트는 어떤 행동 패턴을 짓냐 하면, 스스로 시지프스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넣어요. 저는 입이 없어요. 저는 머리도 없어요. 당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모든 걸 참고 거기서 물러난 상태. 방관자적인 모드로 취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휴먼 리더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 자식이 나를 이제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그래 너 이제 완전히 내하고 한판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아예 입장 바뀌어가지고 이 휴먼 상사를 Yes, sir! 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는 조직에서의 관계의 문제 있을 때 그걸 관계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상황에서 질문을 제가 이 조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휴먼 로맨 사이의 중간에 있는 에서 제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잘 지낼까요? 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분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질문을 완전히 다르게 던져야 돼요.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고 가치를 지금 찾고 있는 거, 내가 이 휴먼과 로맨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으로 문제를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전혀 자기 문제를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관심은 후배와도 안 좋아진다는 거, 이 상황을 보면 좋아지기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경우에 휴먼 상사하고 일단 업무 스타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 업무 스타일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충돌한다는 거는 첫째 뭐냐 하면 휴먼 상사가 문제나 업무를 잘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해결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본인이 그 상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맞니 틀리니 이 입장으로 상사와의 관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갈등을 유발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상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점이 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사가 잘하는 거는 휴먼적인 속성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럴 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펑크가 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메꾸는 거, 그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재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먼이 삽질을 하는 거를 본인이 기꺼이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덤태기를 쓸 각오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얼 입장에서는 돌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삽질한다는 걸 알고 아이디얼은 삽질을 하면 덜 열받아요. 그리고 삽질을 즐거운 놀이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좀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제가 저 아까 7번 사연 보낸 사람인데 아이디얼리스트인데 휴머니스트 상사랑은 거의 매번 네, 문제가 생겼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준 옵션에 대해서 어떤 옵션이 나으시겠어요? 아까 옵션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 직장 생활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아이디얼리스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단 도망가요. 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본인이 뭘 추구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본인의 존재의 이유나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저는 제가 조직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조직 생활을 20년 이상 했고, 제가 심리학을 3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다 생각하면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는데 연세대학이 나를 자르면서 너가 학생을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구에 태만했고 이 뭐라 돈벌이의 영리 활동 추구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잘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온 거를 순식간에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존재라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가? 그 의문을 가졌을 때 내가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30년, 40년 동안 공부한 거는 헛공부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사람들한테 이 미치는 그는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거를 내가 진짜 있는 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삶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얻어서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왜 내가 그 이 샘플이 됐어? 이 생각 때문에 열받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실전으로 경험하자 라는 측면에서 심리 토크를 여러분에서 지금 대놓고 이제 과연 내가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확인하는 오늘 엑서사이즈 미팅을 여러분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